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6월 1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존재가 달라졌으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존재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기 전의 존재, 다시 말해 옛날에 알았던 인간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림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17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새 사람이 됐다, 존재가 달라졌다는 말은 참 듣기 힘듭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훨씬 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분명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14절의 초반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존재로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믿고 기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는 단 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은 영화 주라기 공원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을 만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 좋은 환경과 불행한 인생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게 됩니다.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약 30년간 추적조사를 했는데요. 연구진들은 특히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고위험군에 속한 201명의 아이들 대부분이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201명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72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뒷바라지도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했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도덕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일궈냈던 것이었습니다.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잘 자라난 72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연구진들은 72명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들 주변에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잘 자란 아이들 주변에서 어김없이 발견된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믿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부모 대신 조부모나 친척, 때로는 마을 사람이나 성직자, 선생님 등이 그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아이들 주변에서 발견된 그들의 숫자는 최소 한 명. 언제든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의 핵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그 단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경험을 가진 의리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복음 사역을 뒤로하고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간 그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십니다. 세 번의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고 그 허물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이제는 정말 다른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케 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의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설령 그러한 분이 계시지 않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본성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믿고 기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여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단 한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